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자, 메가랜드 평가단 11회 오늘은 이제 시장론 해설 강의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지 않았고 시장론은 우리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까 물론 이제 학자별 지대이론이나 입지 이론에서 암기할 내용이 좀 있지만 암기할 것들은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해 놓으면 문제는 좀 쉽게 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1번 보죠. 주택의 여과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가 이제 여과 과정은 두 가지가 변함에 따라서 가구가 이동하는 거죠. 자, 소득 변화와 그다음에 주택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죠. 주택의 질적 변화와 소득 변화에 따라서 주거가 이동하는 현상을 여과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두 가지에 따라서 주거가 이동하는 현상이지만 하나가 나왔다고 틀렸다고 얘기하지 못하죠. 완벽하게 얘기하려면 주택의 질적 변화와 소득 변화에 따라서 주거지가 이동하는 거죠.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주택의 질적 변화에서 고가 주택이 저가가 되거나 저가가 고가가 되긴 할 텐데 고가는 비싼 집이 아니라 새 집같이 좋은 집이고 저가 주택은 헌집, 낡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가 저가, 새 집이 낡은 집 되는 걸 하향여과, 낡은 집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되어서 새 집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상향여과라 하죠. 기본적으로 고가에는 고소득층이 살고 저가에는 저소득층이 살게 되면서 가구주가 이동하는 현상을 여과작용이라 하죠. 상향여과는 새 집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낙후된 주거 지역에 낙후된 지역이니까 낡은 주택이 있을 거예요. 재개발되어서 상위계층으로 유입된 경우에는 이걸 상향여과 새 집으로 바뀐 거죠. 자, 3번에 낙후된 지역에 저소득층의 유입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 저소득층이 필요한 주택은 헌집, 낡은 집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가주택이 필요할 거예요. 저가주택이 필요할 거니까 그 지역에서는 자, 저가주택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저가주택의 수요가 늘어서 저가주택의 공급이 늘게 될 텐데 저가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새 집을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낡아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하향여과 현상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나와야죠. 3번이 틀렸네요. 자, 우리 시험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지문은 이거죠. 저소득층이 살 집은 저가주택이니까 저소득층이 늘어나면 저가주택이 많아져야 되는데 저가주택이 많아지는 건 신규 주택이 새로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여과 되어서 새 집이 낡아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4번에 주택에 대한 보수 비용이 보수 후에 가치 상승 부보다 작다면이라고 나왔어요. 보수하는 돈이 1억이고 보수한 후에 가치가 10억이 올라간다면 이건 새 집으로 바뀌어지겠죠? 자, 그러면 상향여과가 발생한다. 맞죠? 항상 뭐뭐 비교할 때는 이렇게 비교 대상을 동그라미 쳐놓고 부등으로 누가 크다 작다를 체크해야 실수하지 않으니까 문제 풀면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문제 푸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되고. 자, 5번에 주택시장의 불량주택, 낡은 주택이 불량주택인데 무너질 수도 있는 낡은 주택을 불량주택이라 그래요. 자, 얘는 시장 실패와 무관하다. 시장 실패의 산물이 아니라 시장 실패와는 관련이 없죠. 얘는 하향여과를 통해서, 하향여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향여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하향여과는 주택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낡은 주택은 괜찮은데 무너질 수도 있는 낡은 주택까지 불량 주택까지 하향여과가 되는 것은 시장에 돈이 너무 없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이 있어서 불량 주택 아니면 집을 구하지 못하는 낮은 소득의 문제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 주택의 문제는 소득의 문제이지 시장의 실패와 시장의 불완전 요소와는 관련이 없다. 자연스럽게 하향여과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럼 불량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을 펼쳐야지 무조건 철거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고. 자, 두 번째 주택시장과 주거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물리적 주택, 눈에 보이는 주택은 우리가 개별성에 의해서 같은 게 없죠.
근데 시장을 분석할 때는, 시장을 분석할 때는 완전 경쟁을 가정하여 주택시장을 분석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은 다 정, 동, 진이라고 해서 재화가 동질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보니까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어렵죠. 즉,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완전 경쟁을 가정해서 분석되어져야 되는데 물리적, 눈에 보이는 주택은 개별성 때문에 동질성이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학자들은 동질화시킨 개념을 만들었죠. 주택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 눈에 보이는 건 다를지언정 얘들은 다 주거용으로서 만족을 주는 정도가 똑같은 물건들이야 이렇게 보는 것을 용도적 또는 주거용으로서 만족을 주는 효용적 개념인 용도적, 효용적 개념인 주택서비스 개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주택서비스 개념으로 동질화시켜서 이 동질화시킨 개념으로 주택시장을 분석한다 이렇게 배웠던 내용이죠.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즉 주택서비스 개념으로 분석되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자 주택시장의 단기 공급은 주택의 단기 공급이에요. 우리가 이제 단기라는 말을 쓰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신규 생산이 불가능한 것을 단기 공급이라 그래요. 근데 주택에 단기 공급도 가능해요.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없는 짧은 시간이지만 사용하고 있는 재고주택, 중고주택을 바로 팔려고 내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단기 공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기 공급은 재고주택 공급을 얘기하니까 재고주택 공급, 재고 나오면 이건 절량 개념이죠.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절량 개념. 그래서 주택시장에서는 수요량 공급량을 유량 개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절량의 수요량 공급량, 유량의 수요량 공급량 이렇게 절량, 유량을 모두 다 개념으로 따져서 분석되어진다. 이런 내용이고 자, 주거 분리는 주거지가 분리되는 거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섞여져 있지 않고 분리되는 거.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소득별 분화 현상이죠.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주거지가 소득에 따라서 분리되는 이유를 얘기한다라면 이건 외부 효과 때문이죠. 좋은 것은 얻으려고 하고 정의 외부 효과의 이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 효과의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외부 효과 때문에 주거 분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수요와 소요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수요는 경제학적 개념이고 우리가 자,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 말이 없어도 유효 개념이죠. 유효. 유효라는 건 구매력을 갖추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나 최대 수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력을 갖춰야 돼요. 자, 우리가 경제론에서 배웠던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이 구매력을 갖추고 살려고 하는 마음을 수요, 살려고 하는 최대 수요량을, 최대량을 수요량 이렇게 얘기했고, 자, 소요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정책상의 개념이고, 소요는 구매력이 없는 낮은 저소득층의 주택 필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 필요를 얘기한다. 필요한 주택을 얘기할 때 소유라는 걸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A 지역에 주택 수요량이 만약에 5천 세대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5천 세대가 있다는 얘기고 자, A 지역에 주택 소요량이 천 세대다라고 얘기하면 즉 돈이 없는데 주택을 필요로 하는 세대가 천 세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그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할 때는 소요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주택 필요한 소요량이 얼만가를 따져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상의 개념일 때 소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5번에 보니까 현재라고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시간을 얘기하는 현재. 현재는 시점이죠. 일정 시점에 도시에 30만 세대 주택이 존재하는데 5만 세대가 비어있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공급량을 얘기할 때 시점과 관련된 공급량은 절량이죠. 우리가 일정 시점에 측정하는 양은 절량, 일정 기간을 잡고 측정하는 건 유량이니까
자, 시점이 나왔으니까 이건 저량의 공급량이라고 해야 돼요. 자, 저량의 공급량은 이건 재고주택 공급량이니까 사용하고 있는 주택, 존재하는 주택량이 저량의 공급량이에요. 그러니까 30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우리가 저량의 수요량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자, 30만 중에 5만이 공가니까 저량의 수요량은 25만 세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현재 얘기했으니까 이건 저량 개념을 얘기하고, 만약에 1년 동안 주택 공급량이 50만이고 미분양이 10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량의 공급량이 50만, 유량의 수요량은 40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일정 기간 동안의 공급량을 얘기할 때는 신규주택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현재 이렇게 나오면 이건 기간이 아니라 시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량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이렇게 시점이 나오면 저량의 공급량, 저량의 수요량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저게 만약에 1년 동안 기간이 나오면 유량의 공급량, 유량의 수요량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5번이 틀렸네요. 자, 3번에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시장론에서 무조건 맞아야 되는 내용이죠. 약성에서는 과거가 반영돼 있죠. 반영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정상 이윤만 얻고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다.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서 투자해야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약성에서는 과거가 반영돼 있는데, 자, 과거 반영돼 있는 데서 현재 정보를 분석하여 투자하면, 자, 과거를 반영돼 있으니까 현재나 미래를 알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맞죠? 자, 준강성은 과거와 현재가 반영돼 있는 거죠. 과거와 현재가 반영돼 있는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하면, 기본적 분석은 공개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예전에 공표했던 것은 이건 과거, 공개된 즉시는 현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과거에서부터 현재 정보까지 알아내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자, 과거 현재가 반영됐는데 기본적 분석으로 과거 현재를 알아내면 반영된 정보를 알아낸 거니까 정상 이윤만 얻고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약성에서는 과거가 반영되어 있는 약성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면, 우리가 술은 과거에 먹었다 이렇게 암기했죠. 과거 분석하는 거죠. 기술적 분석은 과거를 분석을 하면, 그래서 투자하면 정상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반영된 정보를 알아낸 거니까.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반영되어 있어서 어떤 정보를 이용해도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는 시장이죠. 발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도 이건 미래 정보죠. 미래 또는 내부 정보라고 하는데, 자, 미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강성에서는 어떤 정보를 알아도 초과 이윤 얻을 수 없으니까 정보 알려고 돈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죠. 0인 시장이죠. 우리가 이제 근데 어떤 이상적인 시장 중에서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 있어서 모두 다 정보를 똑같이 쉽게 알 수 있는 시장이 있어요. 정보가 완전한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래요. 완전 경쟁 시장도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까 정보 알려고 돈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과 가장 유사한 시장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죠. 근데 이 두 개의 시장은 실제로 존재할 수는 없고 이상적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과 부합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5번에 보죠.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하는 건,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초과 이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이유는 똑같은 말이에요. 초과이윤이 있으니까 투기가 발생하는데, 초과이윤이 있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경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 불안정 경쟁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초과이윤이 없거나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그랬어요. 근데 불안정 경쟁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조건만 갖추면. 그러니까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는 우리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해야지. 불안전한 요소 때문이다. 불안전 경쟁 때문이다. 불안전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불안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불안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건 불안전 시장도 초과 이용과 투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투기와 초과 이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불안전과는 관련이 없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완전의 반대가 불완전이라고 볼 수 있고, 할당의 반대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의 반대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닌 시장인데, 완전 불완전과 할당과 할당이 아닌 시장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이 아니니까 불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할당이 아니라고 해서 불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나 초과이익이 존재하거나 그 다음에 남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야지, 불완전 경쟁 시장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5번이 틀렸죠. 자, 4번에 정보 현재 가치. 우리가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할 때는 암기 코드가 차은땡이 있었죠. 자,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에다가 땡긴다. 할인을 얘기하죠. 현재 가치로 땡길 때 우리가 1 플러스 R에 N승을 썼죠. 자,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년 후에 가격이 들어서면 8억 8천이고 들어서지 않으면 6억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공 6개를 떼면 8억 8천은 880이고 6억 6천은 660이니까 금액 차이는, 이 차이가 금액 차이죠. 220원 되겠네요. 220원. 자, 개발될 확률이 들어설 가능성이 40%고 그럼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60%겠네요. 근데 정보 현재 가치는 몇 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 나와야 되니까, 자, 퍼센트가 없는 비율, 안 될 확률은 60%니까 0.6을 써주고, 자, 할인할 때 우리가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거죠. 자, 그럼 퍼센트를 떼면 0.1이니까 1 플러스 R은 1.1 되겠네요. 자, 이때 주의할 건 몇 년 할인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얘가 1년 후에, 1년 후에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1년을 당겨와야 되니까 이게 1승 이렇게 돼야죠. 만약에 이게 2년 후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게 2승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20 곱하기 0.6 나누기 1.1 한번 하면 얘가 120 나오겠네요. 꼭 6개가 있을 거니까 1억 2천만 원 이렇게 정할 수 있죠. 자, 정보 현재 가치 차안땡으로 구한다라는 거 이거 좀 정리해놓고, 자, 차안땡, 금액 차이, 개발이 안 될 확률, 할인 땡긴다 이렇게 정리해서 쉽게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5번에 학자와 치대를 옳게 나열한 것은 보너스 문제죠. 근데 의외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가장 쉽게 보너스로 나왔던 것이 이건데, 자,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화죠. 사유화에 의해서 발생된다.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주의 때문에 받는 수입으로 한계지에서도 한계지든 한계지 바뀌든지 간에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자, 물론 비옥도나 생산력과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한 건 독점이 나왔다고 독점지대라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우리 공부할 때는 절이 있는 언덕마루, 그래서 절마루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절대로 독점지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사실 우리가 배운 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학자다 보니까, 자, 시험 문제에 답으로 많이 나왔던 거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자, 소유에 의해서 무조건 지대는 발생한다. 한계지에서도 지대는 발생할 수 있다. 거의 모든 토지에서 지대는 발생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를 얘기한 거고, 자, 6번에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차액지대설에서 우리가 카차라고 했으니까 리카도 얘기하는 거죠. 리카도가 차액지대를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건 차액이 지대다라는 거예요. 이때 무슨 차액이 지대냐? 즉 리카두가 얘기했던 건 곡물의 가격과 생산비에 뺀 값이죠. 이게 차액이에요. 이 차액이 지대다. 자, 근데 의미를 해석해 보니까 가격에서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대는 잉여다. 즉 일하지 않고 벌어들인 불로소득적인 잉여다라고 봤던 것이 리카도의 차액지대죠. 근데 이제 곡물의 가격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져서 즉 가격이 다르게 결정되더라라고 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비옥도가 높은 토지에서는 곡물의 수확량이 많아서 가격이 높을 거고 그에 따라서 지대도 높아지는 거다라고 봤던 것이 이게 리카도의 차액지대죠. 이때 우등한 토지, 즉 가장 비옥한 토지를 우등지라고 하는데 우등지에서만 재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우등지는 한정되어 있고 우등지에서 무한대로 수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확 체감의 법칙이 전제되어 있어서 우등지에서 재배가 끝나면 무한대로 재배할 수 없다는 거죠. 수확 체감의 법칙은 노동자본을 집어넣었을 때 일정 수준까지만 수입이 발생하고 그 이상부터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덜 비옥한 토지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그럼 생산량이 좀 적어질 거니까 남는 게 적어서 지대가 낮아질 거다. 토지마다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이렇게 봤던 거죠. 자, 차액지대설에서는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이거죠. 비옥도에 따라서 가격, 수확량이 달라지고 남는 게 달라진다라고 봤던 거죠. 자, 지대를 잉여로 보았다. 맞고 리카도에 따르면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이라고 나왔어요. 얘가 똑같다. 자, 그러면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으면 남는 게 0이겠네요. 남는 게 없겠네요. 이런 토지를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라고 했죠. 경작하기에 가장 비옥하지 않은 토지 한계지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0이다. 지대가 0이다. 무지대 토지가 발생한다 라고 봤던 거죠. 근데 막상 보니까 지대가 0인 토지는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마르크스가 야 아니야 지대는 이렇게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비옥도와 관련이 없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비옥도나 생산력과 관련이 없고 소유, 사유화만 인정되면 무조건 비옥하지 않은 토지도 최열등지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하는 게 당연해 라고 얘기하면서 절대지대를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리카도의 가장 이론에서 특징적인 것은 지대가 0인 토지도 발생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한계지에서 지대가 0이다. 자, 고전학파의 대표학자가 리카도인데 자, 리카도는 가격과 지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라고 보았다. 맞죠? 자, 보니까 가격이 높아서 남는 게 많아졌다. 그래서 가격이 지대를 결정했던 거죠. 리카도 고전학파인데 자, 그때 지대 논쟁이 있었어요.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가. 근데 고전학파가 그 당시에는 이겼는데, 고전학파의 대표학자가 리카도였고, 자, 리카도는 미래 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아지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자, 이 고전학파와 논쟁을 벌였던 신고전학파가 있었는데, 신고전학파의 대표학자는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는 어떻게 봤냐면, 야, 지대는 잉여야, 아니, 지대는 비용이야 라고 본 거예요. 비용. 지대를 잉여로 본 건 리카도고. 자, 신고전학파 마르크스는 지대는 비용이야. 그래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야, 지대도 비용이고 생산비도 비용인데 비용의 합이 가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많이 받으니까 미래 가격이 높아져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게 신고전학파죠. 신고전학파라고 보면 지대가 높아서 비용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았고 자, 고전학파 리카도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보았죠. 이 식에서 마찬가지로 가격이 높아서 남는 것도 많아지는 거야 라고 해석되어지고 있으니까 자, 이건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얘기. 일단 두 개 다 완벽하게 정리하기보다는 고전학파 리카도의 차액지대를 바탕으로 해서 고전학파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해놔야겠죠. 자, 4번의 위치지대.
자, 튀내는 위치지대죠.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즉 위치에 따라서는 뭐냐면 외곽에 위치할수록 농작물을 재배한 것을 시장까지, 중심지에 있는 시장까지 운반하는데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였어요. 그래서 위치, 외곽에 위치할수록 수송비가 커져서 남는 게 적어지는 거다. 지대가 적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위치대죠.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져서 지대가 달라진다. 리카두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리카두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대는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가 잉여가 지대다라고 봤지만 티네는 여기서 하나 더 빼줘야 정확하다라고 하면서 가격에서 생산비만 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위치에 따른 수송비도 빼줘야 지대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외곽에 위치하면, 즉, 멀리서부터 중심지까지 수송비가 클 거니까, 수송비가 크면 빼주는 거니까 남는 거, 지대가 작아진다. 수송비와 지대가 반비례 관계다라고 봤던 것이 티넨의 위치대죠. 자, 티넨의 위치지대에서 지대함수에 따르면 중심지와의 거리, 즉, 외곽, 얘가 멀어진다라는 건 외곽으로 간다는 거죠. 중심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아지는 거죠. 즉,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작아지니까 비례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로 보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4번이 틀렸고. 자, 티넨은, 위치지대를 얘기했던 티넨은 중심지와 위치에 따라서 농업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맞죠? 중심지 가까이는 지대가 높으니까 집약적 농업이 일어나고, 외곽에는 지대가 낮으니까 땅을 넓게 쓰는 조방적 농업 형태가 발생한다라고 봤죠. 티넨이 위치지대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마차를 타고 외곽까지 멀리 왔다 갔다 하려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밖을 보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농업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에 차가 나요. 왜 달라졌을까? 지대가 다르다를 알아냈던 거예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비옥도가 거의 비슷한데 왜 토지의 임대료가 달라졌을까? 이건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발견하게 되면서 위치지대를 주장했던 거죠. 자, 티넨은 고립국 이론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위치지대를 발견했던 거고, 발표했던 거고. 자, 7번에 보죠.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볼 때. 자, 어려운 유형이네요. 1,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자, 이런 문제는 출제자가 정말로 틀리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문제를 낸 거니까 쭉 읽어보면서 만약에 하나라도 모르는 게 나오면 읽고 또 읽고 고민하면 안 돼요. 일단 패스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서 시간이 좀 남으면 좀더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어차피 이 문제는 틀리게 하려는 의도가 많이 숨겨져 있으니까 중간에 어려운 지문, 이해 안 되는 지문 하나라도 나오면 또 읽어보고 그러면 안 되고 바로 그냥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자, 마샬에 의하면 마샬은 준지대를 얘기했죠. 준마, 아준마, 준마, 준지대, 마샬. 자, 지대는 토지용자가 지불하려는 최대 지불 용이액이다. 자, 이건 입찰에 의해서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금액을 지대라고 얘기한 건, 입찰지대를 얘기하는 거죠. 입찰지대를 우리가 한 단어로 최대 지불 용이액이라고 하죠. 물론 손해보지 않을 때까지 입찰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경쟁이 입찰이죠. 그래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에 돈을 가장 많이 내려고 하려는 최대 지불 용이액이 입찰지대다. 입찰지대를 얘기했던 건 우리가 소입이니까 알론소를 얘기하는 거죠. 알론소의 입찰지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알론소의 입찰지대, 우리가 소입이라고 외웠죠.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지대 곡선 중에서 입찰에 이긴 것만 연결한 곡선을 입찰지대 곡선이라 그래요. 그러면 돈을 가장 많이 낸 지대 곡선만을 연결했으니까 지대 곡선 중에 가장 높은 부분, 얘죠.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곡선이다, 포락선이다. 포락선은 뭐큰 의미는 없어요.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지대 곡선 중에 입찰에 이긴 가장 높은 지대를 내겠다고 한 거니까 가장 높은 지대 곡선만을 연결한 포락선이다. 그래서 토지의 이용이 지대를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사람에게 할당되고 이용이 결정된다. 그래서 중심지 가까이는 상업용, 그다음에 주거용, 공업용으로 토지 이용이 결정됐다고 얘기했던 거죠. 이유는 맞는 거고. 자, 디귿을 보니까 장기적으로
토지가 아니지만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기계 설비에서도 지대와 비슷한 것이 발생한다. 이걸 준지대라고 얘기했던 건 마샬의 준지대죠. 마샬의 준지대인데, 자, 기계 설비가 짧은 시간 단기적으로 공급이 안 돼서 발생해서 나타나는 소득을 준지대라고 한 거죠.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 일시적에서로 발생하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장기적, 영구적으로는 소멸되는 소득을 준지대라 그러죠. 자, 그래서 마샬의 준지대가 나오면 언제나 일시적, 단기적으로만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우리가 지대는 구중성 때문에 지대가 커지거나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만들지 못해서. 근데 기계 설비도 복잡하고 큰 건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공급이 제한되어서 소득이 발생하는데, 구중성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듯이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니까 지대랑 비슷하네. 그래서 준지대, 지대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리을의 전용 수입은 이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가 파레토가 얘기했던 파레토의 이론에서, 자, 파레토는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수입은 총수입 또는 지대는 언제나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는 전용수입 이걸 다른 말로 이전수입이라고도 하죠. 하나는 경제지대 이렇게. 자, 총수입은 전용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용수입은 토지 소유자가 받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수입을 얘기하는 거고, 최소한의 수입을 전용수입이라고 하고, 경제지대는 공급의 희소성 때문에 커지는 수입을 이걸 경제지대로 본 거죠. 희소하다는 건 공급량을 늘리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지는 수입을 경제지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총수입은 전용수입 더하기 경제지대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경제지대를 묻는다라면 경제지대는 총수입 빼기 전용수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문장으로 바꾸면 경제지대는 공급이 희소할수록 커지는 수입으로서, 자, 전용수입을 초과한 수입을 얘기한다.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뺀 값을,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넘어선 수입을 경제지대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자, 리을 보니까 전용수입은 토지 용도가 다른 이용으로 전환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이용되기 위한, 이건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걸로 바뀌지 않고 현재 용도로 이용되기 위한 최대한의 수입이 아니라 최소한의 수입이라고 나와야죠. 전용수입, 이전수입은 최소한의 수입이고, 자, 파레토 지대라고 하는 것은 경제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레토 지대, 경제지대. 우리가 경내라고 했죠. 경내. 파레토의 경제지대는 공급이 희소함에 따라서, 자, 발생하는 소득으로, 공급이 희소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득을 이걸 경제지대라고 하죠. 그러면 희소하다는 건 공급량을 많이 늘리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니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게 아니라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경제지대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지는 수입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옳은 건 니은 하나. 자, 연습 삼아서 우리가 좀 문제를 제가 내보긴 했지만, 사실 본 시험에서 이렇게 몇 개냐라는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모르는 질문 하나라도 등장하면 더 끝까지 읽어보려고 시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출제자가 틀리려고 했던 문제니까 틀려도 괜찮다 생각하고 편하게 넘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자, 8번에 가로에 들어갈 이론으로 법칙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자, 기억해 보니까 도시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 분리된 중심, 핵이 여러 개 등장할 수 있다. 다핵심 이론이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된다. 이때 도시는 핵이 여러 개니까 현대도시, 대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현대도시, 대도시를 설명하는 이론. 이건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다핵심 이론. 자, 우리가 이제 도시공간구조 이론에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있었고, 맨 마지막 단계, 역사적 순서로 가장 마지막에 발표한 이론이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인데, 자, 다핵심 이론에서는 핵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개의 핵이 있으니까 도심도 존재할 수 있고 구도심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나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초창기의 도시공간구조 이론으로서 단핵도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핵이 하나 있으니까 구도심이란 말은 절대로 쓸수 없고 구도심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건 다핵심 이론에서만 가능한 거죠. 자, 두 번째,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커져나간다. 부채꼴은 선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을 선형 이론이라 그래요. 이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부채 모양이니까. 그래서 선형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겠네요. 선형 이론. 교통축의 접근성이 직과 영향을 주며 이런 말도 했던 건데, 중요한 건 교통망이나 간선도로를 축으로 하여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해 나간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죠. 이렇게 부채꼴 모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고급 주택의 분포죠. 고급 주택의 분포가 주거지가 도시의 모양을 부채꼴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고급 주택이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외곽에 도로를 중심으로 퍼져 있으면서 부채꼴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 나오면 고급 주택 또는 고소득층의 주거지,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 항상 이세 가지가 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에 도시 내부 기능 기저기, 침입 경쟁 천이, 이건 생태학에서 쓰는 말인데 이걸 버제스가 이걸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접목시켰죠. 그래서 이걸 도시의 생태학적 접근이라 그러죠. 생태학적 접근을 통하여 다섯 단계의 주거지 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죠. 중심지, 중심 업무 지구에서 점의지대, 여기에 중심지 바로 옆에 점의지대가 있고 슬럼가죠. 가장 못 사는 슬럼가. 주택과 공장이 옆에 나란히 있으면서 즉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니까 주택을 고치지 않아서 계속 낡아지는 현상만 나타나는 하향효과가 나타나서 가장 낡은 주택과 즉 살기에 가장 불편한 공장 옆에 있으니까 자 이런 곳을 슬럼과 점의지대, 첨의지대라고 하죠. 그다음에 저소득층, 중고소득층, 마지막에 통근자 이렇게 다섯 단계로 분화되었다. 이때 중심지 가까이로 갈수록 빈곤 질병이 많아지는데 저소득층이 왜 중심지 가까이에 존재하냐라고 얘기할 때 고용 기회가 많기 때문에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이렇게 외웠죠.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의 해리스 울만 이렇게 외웠던 거죠.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그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9번 보죠. 자, 레일리 소메일리어 법칙을 적용할 때 C 도시에서 A로 유입되는 인구가 얼마냐 이렇게 나왔는데, 자, 레일리 소메일리어 법칙 문제를 풀때 가장 중요한 건 단이라는 단서가 해서 C 도시의 인구 중에서 A로 몇명 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C 도시의 인구가 모두 구매자가 아니라 일부만 구매자일 때 전체 소비자 수를 잘 체크해놔야겠죠. 자, C 인구가 5천 명인데 이 5천 명이 모두 구매자가 아니라 80%만 구매자니까 우리가 실제로 전체 구매자 수는 5천 명이 아니라 0.8을 곱한 4천 명이 소비자다. 이 4천 명 중에서 A로 몇명 가고 B로 몇명 가겠냐 이렇게 정리를 해야죠.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유인력을 각각 구해야죠. 자, A의 유인력도 구하고 그다음에 B의 유인력도 구해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건 A로 끌려오는 사람 수를 구해야 되니까 A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야 돼요. A 유인력의 비율. 그러면 전체 유인력분의 A 유인력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 유인력분의 A 유인력. 이렇게 해서 비율을 구하고 세 번째는 이 구한 A 유인력 비율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면 A로 끌려오는 소비자 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연습을 통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한번 풀어보죠. 자, 근데 이제 인구수가 도시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실제 몇 명이다, 얼마나 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A는 B보다 몇 배 크냐, 상대적인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약분하면 약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도시 크기는 4라고 보고 B 도시의 크기는 1이라고 봐도 결과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A까지 거리, B까지 거리도 실제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하니까 약분이 가능하면 약분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두 배 먼 거니까 2, 1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죠. 우리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의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이렇게 썼으니까 자, A의 거리는 2고 크기가 4라고 볼 수 있죠. 인구수가 크기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2의 제곱분의 4 이렇게 하면 4분의 4니까 1이고 자, B의 유인력은 거리가 1이고 자, 크기가 1이니까 1의 제곱분의 1이겠네요. 1의 제곱분의 1 하면 1이고 자, A 유인력의 비율은 전체 유인력분의 유인력이니까 전체는 1,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A건 1이니까 2분의 1, 0.5가 되겠네요. 그래서 0.5. 자, 비율은 0.5인데 소비자 수가 중요한 거죠. 5,000명에 0.5면 2,500명이지만 80%만 구매자니까 여기에 4,000명인 거죠. 4,000명에 0.5를 곱하면 A로 끌려오는 명수는 2,000명이고 나머지 2,000명은 B로 갈 거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2,500명이 아니라 5,000명 중에 반절이 아니라 4,000명 중에 반절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한번 잘 체크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라고 제시했던 문제고 자, 계산 문제 올해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요. 원래 사실 선생님들도 작년부터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작년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제 확률이 더 높아진 계산 문제 유형이니까 자, 최근에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는 거의 7, 8년 동안 매년 나왔던 문제가 최근에 3, 4년 동안 나오지 않았으니까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계산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10번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따라서 자, 상권의 경계선 분기점은 어디냐라고 나왔네요. 자, 물론 이제 기본서에 보면 뭐 계산식이 있는데 우리 이제 원리적으로 풀면 어렵지 않게 푼다 그랬으니까 한번 보죠. AB가 있는데 거리가 전체 6이고 A 면적은 3,000, 그다음에 B의 면적은 12,000이라고 나왔네요. 이 전체 거리가 6km고 얘가 3,000이라고 나왔고 얘가 12,000이라고 나왔어요. A, B라고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 문제에서 야 경계, 유인력이 똑같은 경계는 어느 쪽에 있냐라고 하면 작은 도시 쪽에 있어야 돼요. 언제나 작은 도시 쪽에 경계가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게 경계라고 한다라면 A 유인력과 B 유인력이 A의 유인력과 B 유인력이 똑같을 거예요. 유인력이 똑같은 점을 경계라고 하니까. 근데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죠.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얘가 3,000이고 12,000이지만 실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몇 배가 크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4배 차이 나니까 우리는 약분해서 얘 크기는 1, 얘 크기는 4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잡아당긴 유인력과 B가 잡아당긴 유인력이 똑같을 거니까 A 유인력은 자, 이 거리를 네모라고 하고 이 거리를 세모라고 한다라면 자, A의 유인력은 네모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자, B가 끌려오는 유인력은 세모의 제곱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여기에 얼마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1이니까 1 써보면 돼요. 그럼 1분의 1이니까 1이고 얘도 1이 나오려면 2의 뭐의 제곱분의 4가 1이 될 수 있냐? 이게 4가 되려면 2의 제곱이 나와야죠. 그러면 거리비는 1대 2다. 그러면 이걸 합치면 전체가 3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낸 건 전체가 3일 때 1대 2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라고 비율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전체가 3일 때 1대 2 떨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6km라고 제시됐으니까 얘 두 배네요. 전체가 3일 때가 아니라 6일 때는 각각 두 배씩 취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km, 여기는 4km. 그래서 A로부터는 경계가 2km 떨어져 있고 B
기로부터는 4km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 이것만 써보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히 약분해서 요인력이 똑같으니까 네모의 제곱분의 1, 세모의 제곱분의 4, 얼마 들어가야 되냐? 1, 2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합치면 3이죠. 전체가 3일 때 1대 2 떨어졌으니까 전체가 6이면 2배씩 키워주면 되겠네요. 2km, 4km. A로부터 2km 떨어져 있다. 자, 예전에 15년 전에 나왔다가 작년에 다시 등장했던 문제예요. 그러면 새롭게 등장하면 바로 없어지지 않고 다시 또 연속으로 나오는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계산 문제라고 봐야 돼요.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에서 경계 구하는 문제. 자, 연습해서 이것도 쉽게 이렇게 원리적으로 접근하면 1분도 안 돼서 충분히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니까 중요한 건 약분을 해놓고 봐야 쉽게 우리가 몇 대 몇 떨어져 있다 계산하기 용이할 거예요. 충분히 계산 문제는 연습을 하면 오히려 나중에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오히려 지문 문제보다 계산 문제가 좀 더 쉽게 느껴진다. 계산 문제는 딱 풀면 답이다. 명확하게 딱 나올 거예요. 어려운 건 패스할 거고 풀 수 있는 건 딱 풀자마자 답이다라고 쉽게 나와서 뭔가 좀 뿌듯하거나 짜릿함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계산 문제가 더 쉽다라는 사람도 제법 등장할 시기가 올 거예요. 꾸준히 연습하셔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계산 문제 4개 이상은 좀 맞아야 된다고 계속 제가 당부드렸고 말씀드렸으니까 연습을 좀 꾸준히 하시길 바라요. 자, 문제 보느라고 푸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